중학교 2학년 때 난소암 걸려가지고, 예. 네. 참 놀랍죠. 그렇죠? 지금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2학년이에요. 예. 네. 뉴 스타트 한대요. 뉴 스타트 의사한테 한대. 자, 자,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1부가 내리면 끝나네요. 우리가 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그것이 참 사람의 그 생각의 차원을 바꿔줍니다. 힘이라는 것은 만질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있어요, 없어요? 그게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 우리가 중력, 그러면 중력이라면 모든 사람이 중력 있지. 그 우리가 중력에 대해서 배워가지고 우리가 중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도 사실은 우리가 중력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이 중력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영적 에너지도 똑같아요. 있어요. 있고, 우리가 실제로 중력처럼 느낄 수는 없어도 그 영적인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힘을 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힘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생각의 차원은 힘 차원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힘 차원으로 옮겨가기 전에는 그냥 무슨 차원이에요? 몸 차원이에요. 물질 차원이에요. 우리는 물질이니까 우리는 물질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중력이 있고 또 중력이 있다는 것이 발견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배우고 또 시험도 쳐서 통과도 됐지만은 얼마나 이 중력을 우리가 매일매일 의식하고 있는지는 그거는 잘 몰라요. 아시겠죠? 그럼 중력은 누가 발견했대요? 뉴턴, 영국의 유명한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이 발견했대요. 어떻게 발견했대요? 중력이 있다는 거.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뭐 사과 떨어지는 거 처음 봤나요? 왜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중력을 발견했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사과 떨어지는 거 많이 봤을 텐데도 그렇죠. 사과 떨어지는 것만 중력이 아닙니다. 그렇죠. 높은 데 있다가 뭐가 흔들려서 물건이 위에서 떨어진 거 다 중력 때문이죠. 근데 왜 다른 사람은 중력을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뉴턴도 중력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아시겠죠? 그 위대한 물리학자도 중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몰랐다고요. 그냥 사과가 떨어지는 이유는 뭐 때문에 떨어진다고 알고 있었어요? 익었으니까.
그렇게만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과가 익었다고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응? 사과가 익으면 이제 꼭지가 잘 떨어지죠, 그렇죠? 사과가 아직도 안 익었을 때는 사과를 따려면 세게 당겨야 돼. 그러면 익으면 떨어지게 돼 있나요? 익었다고 떨어지면 안 돼요. 어떻게 돼야만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뉴턴은 이제 그 운동 법칙을 발견한 사람. 모든 물체는, 이게 이제 물체가 여기서부터 여기로 이동을 하려면 반드시 어떻게 돼야 이동이 돼요? 힘이 이 물체에 가해졌을 때만 이동이 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면 사과가 익었다고 사과나무 가지에서 땅으로 이동은 못하는 거죠. 뭐가 가해져야만 돼? 힘이 가해져요. 그 뻔한 진리를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그렇죠. 그래서 뉴턴이 이제 그 아마 사과나무가 몇 그루 정원에 있었겠죠. 그래서 앉아서 책을 보고 그런데 사과가 툭 떨어졌어요. 그래서 옛날 그냥 생각했던 습관대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뭐 익었구나. 익었으니까 떨어지지. 그래 놓고 가만히 있자. 그게 말이 안 되잖아. 익어서 꼭지가 저절로 떨어져도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그 익은 사과는 그대로 그 자리에 어떻게 있어야 돼. 그런데 이놈 사과가 어떻게 땅을 향하여 수직으로 탁 떨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자. 그렇다면 지구가 이 땅이 사과를 땡겼다는 말인가? 여러분, 옛날에는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었다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 땅이 왜 사과를 땡긴다는 생각을 아무도 안 했다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그런 생각을 안 했어. 왜? 그 힘이 안 보이니까. 만질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뉴턴이 야 이게 땅 지구가 사과를 땡겼구나. 그거를 그 당시에 뉴턴이 엄마한테 얘기를 했답시다. 어머님, 사과가 왜 떨어지는지 아세요? 그러면 뉴턴 엄마는 뭐라고 대답할게? 익었으니까 떨어지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을 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보여드렸잖아요. 자, 봅시다. 자, 이게 이제
원자 핵입니다. 원자 핵. 원자 핵을 확대해 보면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양성자. 양전기를 띤 양성자가 있고, 예, 이 전기를 띠지 않는 중성자가 이렇게 뭉쳐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보면, 원자 핵 속에는 이런 양성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구나. 그리고 지나가요. 그리고 지나갔다니까. 그런데 이게 지나갈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있구나 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왜 그래요? 잊어버리신 모양이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예. 네. 예. 네. 이 양성자는 무슨 전기를 띠고 있다고요? 양전기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같은 전기를 띠고 있는 두 입자가, 두 물체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확 밀어냅니다. 여러분, 자석도, 예? 자석도, 북극과 북극을 어떻게 가까이 갔다가 팍 밀어내요. 근데, 죽은 지금 안 밀어내잖아. 밀어내야 되는데 왜 안 밀어낸다고요? 저거는 엄청난 힘입니다, 여러분. 지금 거의 붙어 있어요. 이게 이제, 같은 전기를 띈 입자끼리 이렇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밀어내는 힘은 더 강해져요. 그러니까 거의 같은, 지금 거의 붙어 있게 되면 저 밀어내는 힘은 엄청나요. 그런데 왜 저게 유지되고 있어요? 저거는 기적이에요. 유지되고 있을 수가 없어. 원자 핵이란 그냥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제가 중력 얘기하면서 하나님도 그렇다 그랬죠? 사과가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중력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죠. 네. 그럼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에서 이제 배우면 가르치는 선생님도 그냥 이렇다는 거요. 그러면 우리 지우 같은 똑똑한 학생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무슨 질문? 어떻게 이 양성자끼리는 밀어낼 텐데 어떻게 그냥 이렇게 뭉쳐 있느냐고 물어봐야지.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을 해야 돼. 네. 자, 어떻게 뭉쳐 있을까? 저렇게 원자 핵이 계속 뭉쳐서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이렇게 뭉쳐 있는다? 힘이 있다고. 무슨 힘? 밀어내지 못하게 하는 힘이 외부에서 오고 있다고. 그래, 이런 힘을 여러분, 이런 힘은 이제 중력이라 부르지 않고 이런 힘을 원자 핵 속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해서 핵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nuclear 핵, nuclear force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핵력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핵
강력, 강력이 있고 핵 양력이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핵 강력은 강한 힘이야. 뭐가 밀어내지 않게 하는 힘, 이 양성자가 밀어내지 않게 강한 힘이고. 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나 과학자들은 저게 어떻게 붙어있지, 저게? 응, 붙어있을 수가 없는데. 붙어있으려면 뭐예요? 힘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러면 또 연구를 해보기 시작한다. 그래서 연구 결과, 그런 무시무시한 힘, 원자 핵의 장려 작용하는 핵력이라는 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야. 예. 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힘이.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원자 핵이 존재할 수 있고, 원자 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물질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원자가 구성하는 것이 뭐예요? 물질이요. 원자 없으면 물질 있게 없게? 아무것도 없어. 이런 거, 물질한 거 있을 수가 없어. 예? 와, 그렇죠. 자, 그 힘은, 자, 중력은 이 지구가 사과를 땡기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면, 저 힘은 어디서 왔을까? 아직도 과학자들은 답이 없습니다. 그 힘이 있다는 것은 확실하게 증명했어요. 그러나 모든 힘이라는 것은 축처가 있어야 돼요. 몰라요. 왜 모를까? 하나님을 모르면 모든 힘의 출처는 하나님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그래서 이 양성자, 중성자를, 이거를 쪼개봤어요. 쪼개보니까, 이 안에 쿼크라는 입자들이 있어요, 쿼크. 그 이제 쿼크가 세 개가 모여가지고 양성자도 만들고, 예, 중성자도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또 무슨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까? 뭐가 또 궁금해? 지우는 뭐가 궁금해? 이제 쿼크는 어디서 왔냐? 그렇죠. 쿼크는 저게 뭐냐? 그래서 쿼크를 분해를. 쿼크는 알고 보니까, 쿼크를 분해해 보니까, 그것이, 여러분,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자, 이게 커피잔이에요. 커피잔은 물질입니다. 이게 뭐 플라스틱이든 사기든 간에 어쨌든 간에 다 물질이에요. 그 물질을 구성하는 뭐가 있다? 원자가 있다. 원자를 보면 안에 원자 핵이 있고 여기 원자 핵 속에 뭐가 보여요? 중성자, 양성자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원자 핵 주위로 뭐가 돌고 있어? 전자가 돌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양성자를 하나 꺼내가지고 보니까 여기에 쿼크가 들어있어. 쿼크. 그러면 쿼크는 뭐냐?
쿼크가 뭐냐고 도니까 여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Tiny loops of string 그랬습니다. String이 뭐냐고 하면 여자들 가만있자 지우가 없구나. 여러분 머리 묶을 때 여자들 머리 묶을 때 고무줄 동그란 거 있죠? 그걸 스트링 이런 거. 네. 그럼 고무줄로 돼 있다가 아니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런 특별한 스트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힘의 단위야. 힘이야. 결국은 쿼크의 본질은 뭐라고? 에너지다. 그래서 유명한 그 아인슈타인의 공식, 에너지라는 것은 물질, 그렇죠? 즉, 에너지가 물질로 될 수 있다. 그리고 물질도 빛의 속도의 자성으로 이동시켜 줄 수 있는 막대한 속도로 이 물체가 달리면 이 물체는 뭘로 변해버린다? 에너지가 된다. 그래서 물체와 에너지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에너지가, 에너지에서 뭐가 나온다? 물체가 나온다. 이렇게 돼. 이게 무슨 말이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다는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무슨 힘이 있어? 영적인, 막대한 힘이 있죠. 그 에너지가 물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물리적으로, 물리학적으로 다, 그 말을 물리학적으로 이제는 다 증명할 수 있어. 네. 그래서 태초에 있었던 것은 뭐가 있었다? 태초에 뭐밖에 없었어?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그게 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힘을 여러분의 유전자가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힘, 응? 그 힘이 어디 속에 있는 힘이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 멋지죠, 이거. 그래서 여러분, 종교와 과학을 자꾸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종교와 과학을 분리해놓고, 종교는 마치 비과학적인 어떤 것인 양,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성경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만은 철저히 과학적으로 지금 설명이 거의 다 될 수 있도록 물리학, 특히 물리학이 아주 발전됐습니다. 특히 양자 물리학, 이런 그 양자 물리학계로 가면 이거는 이로 이 영적 세계를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바다 속에서 이 물고기의 유전자가 변한다. 그렇죠? 네. 암컷이 수컷으로도 변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암컷 물고기의 성결정 유전자가 변한다는 거죠. 그러면 유전자가 변한다는 것은 DNA의 그 구조가 변한다. 그 구조를 변화시키려면 뭐가 필요해? 힘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그런 물질을 지배하는 영적인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아,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라?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말씀은 힘이죠. 에너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물체는 물질은 뭐로부터 나온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나온 거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말씀이 없었다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가는 뭐예요? 그가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성경은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니까 그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가 뭐예요? 말씀.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 박수!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유전자도 뭐예요? 말씀으로 만들어진 거야. 그런데 유전자는 뭐라고요? 유전자는 그 자체가 뭐라고? 글자라고 그러잖아요. 글자. 글자는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뜻을 나타내는 거. 그 글자는 말을 쓴 거를 글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뭐를 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세포라는 종이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다. 자, 그러면 그래서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말씀이 없이는 지어진, 만들어진 것이 없다. 이거 뭐 옛날에는 이게 무슨 소린지 사람들이 알 수가 없었어요. 왜? 옛날에는 이 말씀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물리학적 근거를 사람들이 몰랐어.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아인슈타인이란 사람이 나와서 상대성 원리고 뭐고 다 설명하니까 아, 역시 성경대로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었다? 생명이 있었다. 생명이 뭐예요? 그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사랑은 그 말씀 안에 있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글자로 기록된 것이 성경이고, 또 말씀이 우리 몸에 세포 하나하나에 하나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유전자는 과학자들이 분석을 다 해보니까 뭐예요? 글자야. 그런데 그 우리 유전자라는 글자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그것은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이야.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야. 그러면 유전자라는 글자에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 잠깐만 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다, 여러분이 과학을 깊이 이해하고 난 뒤에 성경을 보면 너무너무 재밌어.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가 뭐예요? 우리 목사님 말씀 맞다나? 두 주먹이 뭐예요? 불끈불끈 쥐어진다니까. 이야, 그렇구나, 이게 정말. 그러니까 제가 신나죠. 그러니까, 그게 이게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죠. 그러면 애매모호하게 알 때하고, 내가 알기는 아는데 설명하라 그러면 설명은 잘 못하겠고, 그럴 때는 알아도 힘을 받는 것이 뭐예요? 애매하게 힘 받아요. 그러나 내가 말하는데 내가 확실해. 그리고 난 이제 설명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면 너무 나 확실할수록 우리는 그 말씀 속에 있는 힘을 뭐예요? 확확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를 자꾸 들으셔야 돼요. 특히 내일 이제 가시는 분들은 정말 여러분이 강의 중에 여기서 우리 강의 시간 중에 여러분 힘을 많이 받으셨어. 그러나 곧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강의를 안 들으시면 그 힘이 흐지부지 돼서 곧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힘이 사라지고 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난 줄 아세요? 뭐 암에 좋은 거 없나? 그 힘을 떠나서 물질계로 도로 퇴보한다니까. 꼭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힘을 받지 않으니까 유전자는 다시 꺼지기 시작하고, 유전자가 다시 꺼지기 시작하면 면역력은 다시 약해지고, 면역력이 다시 약해지면 암세포는 다시 활동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힘에 충만해져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기독교적으로는 성경적으로는 무엇에 충만이 필요하다?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다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우리의 유전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글자이구나. 그러면 그 글자라는 유전자에는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을까?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항상 이렇게 여러분이 질문을 하고 또 질문을 하고 그러면 결국 궁극적으로 가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딱 나타나요. 우리가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뉴턴도 어떤 사람이 됐어요? 뉴턴도 독실한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가만히 있자. 사과가 익었다고 해서 그냥 땅에 떨어질 리가 없잖아. 사과가 땅에 떨어지려면 반드시 사과에 힘이 작용해야 되잖아. 그거는 그 당시로 봐서는 미친놈 생각이야. 그 당시는 미친. 그래서 여러분, 뉴턴이 실제로 흥분을 해가지고 중력 있어, 중력! 사과가 왜 떨어지는 줄 알아? 그때는 친구들이 뭐라 할게? 이 자식 맛이 갔네. 그래서 맛이 갔네. 그다음부터 뉴턴의 눈에는 뭐예요? 힘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도 힘에 의하여 여기에도 힘이 작용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유전자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비정상적으로 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뭐가 그거는 힘이 작용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힘이 계속 와야 여러분의 유전자의 정상적인 상태를 계속 유지해 줄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 힘, 생기, 그 기가 막히기를 많이 하면 유전자는 억장이 무너지듯이 무너지기 시작해. 그렇죠. 자, 그래서 정말 뉴턴 애먹었습니다. 그러면 뉴턴이 이제 설명할 거 아니에요. 자, 모든 물체는 여기서 여기로 이동을 하려면 반드시 힘이 작용해야 이동하지. 그런 친구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럼 맞지. 그런데 사과가 익었다고 해서 그 사과 나무 위에 달려붙어 여기 위에 있다가 땅으로 내려오려면 힘이 작용해야 되지. 그러면 친구들이 뭐라 그랬게? 글쎄, 그거는 그 뉴턴은 미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합리적인 생각을 안 해. 그거야. 그래서 수학적으로 다 증명을 해낸 거예요. 꼼짝 못하게 힘이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유전자가 변한 거, 켜졌다가 꺼졌다가 하는 것도 다 뭐가 있다는 증거입니까? 힘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린 대로 염색체, 유전자 실 뭉치, 자, 유전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유전자를 꺼야 됩니다. 노란색 물질이 날아갑니다. 예, 스위치에 딱 올라붙습니다. 유전자 꺼집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뭐예요? 아니라 반드시 뭐가 필요해? 힘이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필요해. 제가 배운 현대의학은 이 에너지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꾸 물질적으로만 여러분을 억지로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뭐예요? 부작용만 생기고. 그래서 이게 힘이 없어서 이 유전자가 이렇게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도 못하게 되고, 또 유전자가 손상이 돼도 복구도 못 시키고, 유전자가 꺼져도 켜줄 수도 없고, 힘이 없으니까. 그 힘의 문제인데, 이 힘을 모르니까, 아무리 치료를 해도 치유가 되지를 않잖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유전자는 알고 보니까 뭐다? 글자다. 그렇죠. 글자다. 그래서 이 유전자의 DNA가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죠? A, T, G, C. 이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의 DNA가 확실하게 딱 정해진 순서대로 딱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도 알고 보니까 글자 덩어리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 우리 인간도 글자 덩어리죠. 그렇죠?
말씀으로 창조했다면 우리도 뭐 덩어리요? 사랑 덩어리야. 사랑 덩어리가 맨날 미워하고 화내고 살라고 그러니까 망가지겠어 안 망가지겠어? 망가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 덩어리로 만들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의 원칙대로 살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유전적 글자는 뜻을 나타내니까. 그러면 이것이 사랑일까?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인간 유전자 지도. 여기 보면 17번 염색체상에 이 부분, 제일 꼭대기 부분에서 P53 유전자라는 게 있는데 이 유전자는 무슨 물질을 생산해낸다? 이런 단백질을 생산해내는데 이 단백질이 하는 일은 암세포를 어떻게? 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암 환자들은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저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저 유전자가 다시 힘을 받아서 켜지기 시작하면 암세포가 활동을 못해요. 그리고 정상세포가 다시는 암세포로 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암세포는 자꾸만 정상세포로 되돌아가게 하는 그런 물질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니까 아하! 하나님이 우리가 암에 걸리면 이 유전자를 다 만들어 놓으셨어. 그래서 이 유전자가 하나님의 그 사랑, 생기, 생명, 그 말씀, 그 빛을 받으면 저 유전자가 켜지면 암이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암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간증한 의과대학생 네. 난소암이 없어져 버렸잖아. 네. 여기서 그러면 간증하는 여러분들이 다 병원 치료로 실패하고 그래서 이렇게 다 나와버렸잖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힘에 대하여 신뢰하는 사람들이야. 아시겠죠? 그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무엇의 힘? 사랑의 힘, 하나님의 그 생기의 힘, 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힘이 내 유전자에 지금 작용하고 있다고! 네. 그 힘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도 어떤 사람이 정말 그 참 행복하게 기뻐하면서 살고 있을까? 그 힘을 예, 그게 성령의 뭐예요? 성령의 힘을 받고 있는 사람. 아, 그것은 바로 그래서 성령의 힘을 받고 있을수록 무엇을 보든지 유전자 지도를 봐도 이 유전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을 구성하는 세포 한 개 한 개 저렇게 유전자라는 글자가 기록이 되어 있다면 저 유전자도 하나님의 글자야. 그렇죠? 하나님의 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글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를 봐도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를 보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건 무슨 유전자, 이건 무슨 이건 이런 유전자구나, 알았어. 그런 거는 학문입니다. 그러나 유전자를 다 보면 이 유전자는 하나님의 글자야. 여기에는 사랑이 나타나 있어.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와서 이 강의를 들었을 때, 아하! 하나님이 17번 염색체상에 P53 유전자를 만들어, 뭐요? 놓으셨구나. 근데 저 유전자를 내가 꺼버렸구나. 그러면 생기만 오면 뭐예요? 저 P53 유전자가 다시 켜지면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리는 물질을 생산하도록 되어 있구나. 이렇게 되고. 네. 자, 그러면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지. 응. 또 하나 더 봅시다. 더 보고. 자. 여러분, 이제 유방암을 오신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유방암 환자들은 이 유전자를 조사를 합니다. 그렇죠? BRCA, BRCA1 유방암. 유방암에 걸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유전자가 완전히 꺼져 있어요. 그래서 이 BRCA1이라는 이 물질이 생산이 안 되고 있어. 그러면 이 물질은 뭐 하는 물질이냐 하면 유방세포가 암세포로 변할 만큼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그 유방세포가 암세포로 변하지 뭐요? 않도록 억제해. 야, 암세포까지는 가지 마. 응. 그리고 암세포까지 갔더라도 이 유전자가 다시 켜지면 어떻게? 유방암 세포로 변한 세포가 다시 정상 유전자로 돌아와서 유방암 세포가 정상 건강한 세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거 사랑이에요, 아니요? 예. 네. 그래서 우리 뉴스 센터 개 이름도 사랑이에요. 예. 네. 얼마나 순한지 몰라, 그렇죠? 진돗개가 그렇게 순한 놈 처음 봤어요. 예. 네. 조금 너무 태평이라서 좀 그렇지. 예. 네. 순해요. 깍쟁이 같은 놈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놈은 누가 와서 데려갔어요. 자, 그러니까, 자, 여러분, 유전자 지도를 이렇게 보면, 이 유전자는, 자, 그러니까 이 유전자는 무슨 뜻이에요? 너 유방암 걸렸냐? 유전자가 꺼져서 걸렸구나. 그러면 내가 생기를 줄게. 응? 생기만 받으면, 뭐예요? 이 BRCA 유전자 다시 켜줄게. 그러면 암이 유방암도 날 수 있도록 해줄게. 라는 내가 내 유전자, 내 유방암을 의사들은 이렇게 못해. 내가 네 유방암을 고쳐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말씀이죠. 그거를 유전자 글자로 기록해놨다 이 말이에요. 네, 박수 한번 크게 칩시다. 네, 네. 좋아요. 네. 그러니까 자 여기는 췌장암, 너 췌장암 걸렸구나. 이 유전자가 꺼져서 그래. 네가 잘못해서 껐지. 악령이 꺼버렸구나. 자,
이제 악령은 그만 선택하고 그렇죠? 증오와 믿음과 분노와 두려움과 그거는 그만 부정적인 생각은 그만하고 이제 나를 믿어. 나는 너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내가 그 생기를 이 꺼진 유전자에다가 비춰주면 이 유전자 켜지기만 해도 유방암, 췌장암은 없어지고 내가 너를 췌장암을 낫게 해 줄 거야. 이게 보면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당뇨병 걸렸냐? 내가 당뇨병 뭐요? 생기를 줘서 낫게 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유전자 전체가 다 요약하면 뭐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I love you. 하나님은 사랑이다가 유전자 지도에 탁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유전자 지도를 만든 미국 국립인간게놈연구소의 프란시스 콜린스 소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유전자 지도가 2년 빨리 완성됐다며 한때 신, 하나님만이 읽어볼 수 있었던 무슨 책이 생명의 책을 이제는 인간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자, 이쯤 됐으면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는 말을 너희가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뉴스타트 센터를 떠나시면 참 힘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왜? 이 세상에서는 힘 얘기 안 합니다. 이 세상은 아직도 뭐라 그래요? 사과가 익었으니까 떨어진다 그래요. 그만큼 힘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 그래서 여러분,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 걸 봐도, 벚꽃이 피는 걸 봐도, 지금 이 앞에 산이 점점 더 이뻐지죠, 그렇죠? 그 새싹이 쫙 나면서 지금 지금 아마 화가는 황홀할 겁니다. 그렇죠? 저는 화가가 아니라도 오늘 저 너럭바위 갔다가 내려오면서 그 앞산 보니까 막 삼복꽃이 피고 막 색깔이 묘하게 변하고 있어 지금. 그렇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눈앞에 펼쳐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생기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저에게 깍공 하시려고, 하나님이 제 암을 치유하여 주시려고 이렇게 제 눈앞에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내 말씀 속에 있는 힘으로 너를 치유하기 위하여 지금 깍공하고 있다. 그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그 힘으로만 여러분의 유전자는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부디 제가 오늘 저녁 강의를 힘으로 하는 것은 여러분의 첫 강의를 힘으로 시작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 그 힘이 있기 때문에 내 유전자는 반드시 회복될 수도 있다. 여러분 이 힘에 이 힘을 성경에서는 복이라 그럽니다. 복.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복은 바로 이 힘입니다. 이 힘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과거 여러분이 어떤 속을 뒤집어 보면 어떤 더러운 악한 인간일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악한 우리 같이 악한 사람을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우리는 지금 구원하셨다. 여러분은 예,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도 이것을 감사하게 이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이 구원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구나. 나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구나? 아, 천국에 이미 발급되어 있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여러분 모두가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